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타입은 백일 타입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백일 타입의 내부 구조는요. 침실 3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까지 구성되어 있는 4베이 판상형의 맞동풍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 타입은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가 백일 타입의 현관인데요. 여기 굉장히 밝고 환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화이트 톤이니까 모던한 느낌이 확 옵니다. 예, 그렇죠. 여기가 백일 타입이지만 다른 타입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네. 여기 입구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여기 현관 창고도 굉장히 깊네요. 예, 입구 쪽에 저희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선반을 다 짜드리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 물건 중에 큰 게 많은데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장과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거울 겸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자주 신는 신발을 놔둘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드려서 좀 깔끔하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은 역시 서한 이다음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 3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중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가 꼭 하자. 그래. 진짜. 네.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용 욕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깔끔하네요. 예, 저희 공용 욕실의 구성은 세면대와 변기, 그 다음에 욕조, 그리고 거울이 부착된 슬라이딩 장식장이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환하고 또 쾌적한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제가 침실 3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이방이다. 완전 서열이방이다. 예. 침실 3은 아이방으로 쓰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방인데요. 전면에 큰 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아이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서유리가 보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침실 2로 이동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딱 봐도 공부방이네요. 공부의 향기가 난다. 예, 지금 제가 보시는 침실이는 제가 약간 서재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예. 꾸며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재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침실이는 붙박이장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둘째가 생긴다든지 하시면 여기도 또 자녀방으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백일 타입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역시 수납 공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사랑은 팬트리! 이야, 넓다 넓어. 예, 백일 타입에도 제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서 안쪽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다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짐들을 안에 놓고 딱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을 닫으시면 감쪽같이 깨끗하네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짐들을 다 수납할 수 있으니까 집을 좀 더 크게 네. 깔끔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쪽으로 이동해서 거실과 주방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101 타입의 주방입니다. 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예. 저희가 백일 타입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주방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도 그렇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화이트 톤이라서 깨끗한 느낌도 들고요. 또 수납력과 실용성도 다 갖춘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냉장고장하고 장식장도 정말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시게 좀 일러요. 여기 보시면 어머. 주방 팬트리가 아, 여기 되어있구나.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또 큰 짐들 이렇게 주방 팬트리에 넣어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주방 팬트리를 이용해서 또 이 두 분의 어떤 뭐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선택. 저희가 예,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제 안방 드레스룸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다음은 거실 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실. 백일 타입 거실입니다. 와, 주방부터 거실까지 통일감이 있어가지고 더 넓어 보이고 깨끗한 느낌이에요. 역시 또 창문이 크니까 채광하고 통풍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백일 타입 거실 역시 저희가 포베이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창을 통해서 채광도 좋고 그리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우물 천장을 다 만들어드려서 좀 더 높이감 있게. 이거 디귿 아닌가요, 디귿? 예, 잘 보셨는데요. 이 등 자체는 지금 저희 서안에서 디자인 특허를 낸 등입니다. 한글 자음 형상을 이렇게 표현해서 등을 만들었는데요. 기능적으로도 이 주등과 간접 등을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고 또 조도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을 좀 더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글자를 이렇게 예쁘게 활용하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 아트월부터 조명까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예. 다음은 제가 안방으로 이동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이제 백일 타입의 안방입니다. 아니 조명 때문에 그런지 안방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예, 백일 타입 안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넉넉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쾌적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에도 발코니가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활용도도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입식 파우더룸, 그 다음에 부부 공용 욕실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방 쪽에서 주방 팬트리 쪽에 선택 사항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그거 제가 안방 드레스룸에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보실까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자.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깔끔하다. 아, 여기도 기역자 구조라서 굉장히 실용성 있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방 드레스룸을 이렇게 기역자 구도로 해서 좀 깊이감 있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주방에서 주방 팬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방 팬트리와 연결을 해서 드레스룸 공간은 조금 작게 사용하고 알파룸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알파룸으로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분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그럼 세 개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백일 타입 이렇게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예. 어떠셨어요? 아, 저희 와이프가 진짜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몸에 딱 맞춘 것처럼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서 진짜 기분도 좋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져 있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느낌입니다. 예. 자기는 어땠어? 일단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수납 공간이 다양해서 그것도 너무 좋고요. 벌써 머릿속으로는 가구 배치 다 끝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백일 타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타입은 134타입입니다. 제가 모델하우스를 정말 여러 곳 많이 다녀봤는데요. 대형 평수는 달라도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134타입인데요. 실내 공간은 침실 3곳, 욕실 2곳, 그리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으로 구성되고요. 5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4타입의 특징은 포켓 발코니가 두 곳이 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포켓 발코니를 주목하시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34타입의 현관 한번 들어와 보셨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밝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진짜 화사하네. 예, 여기 보신 것처럼 뒤쪽에 이렇게 거울로 된 대형 신발장이 있고 앞쪽에도 한번 열어보시면 진짜 깊고 넓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150타입에서 보신 것처럼 입구 팬트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짐들도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 바닥과 디딤판 역시 저희가 고급 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4타입 또 현관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큰 평수가 짙은 톤이었다면 여기는 화이트한 골드로 딱 인테리어를 해놓으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3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다음은 욕실 쪽으로 이동해서 욕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욕실 가보자. 욕실 어떤지 보자.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여기가 욕실이네요. 예. 욕조가 있어서 아이가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옆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 타일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물기도 금방 말리실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다음은 침실 3입니다. 대박이다! 딱 서윤이 방이지? 예, 침실 3은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침실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뭐 짐이라든지 옷까지 이렇게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서유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모습이 막 그려져요. 벌써 막 상상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방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다음은 침실 2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실 2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위한 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침실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도방처럼 좀 꾸며놨어요. 좌식으로. 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침실 2 같은 경우에는 자녀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으로도 꾸밀 수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한번 꾸며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도 위쪽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또 등을 설치를 해드려서 좀 밝게 복도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와 아니 134 타입에도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있었네요. 팬트리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팬트리는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지.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가정 생활 하시다 보면 뭐 묵은 짐들도 많고 또 이렇게 막 버리기 아까운 짐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여기 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시스템 선반도 다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음은 제가 이 주방과 거실 쪽으로 안내해서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가시죠. 여기 보니까 또 특별한 공간이 있네요. 그쪽 예리하신데요. 가라. 예, 저희가 아까 포켓 발코니가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첫 번째 포켓 발코니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시겠어요? 네, 좋죠. 진짜 마치 캠핑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저희가 이 포켓 발코니는 약간 캠핑장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꾸며드렸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포켓 발코니와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뒤쪽에 있는 포켓 발코니까지 해서
커다란 하나의 공간으로서 가족분들이 모두 다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폴딩도어를 닫으면 이 포켓 발코니만의 또 개별적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뭐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기만큼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공간이니까 진짜 멋있네요. 소환에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별함에 특별함을 더한 느낌? 서유라, 여기 좋아? 응, 좋아. 캠핑 온 것 같아. 진짜? 아빠 공유 보여줄까? 응. 저희는 거실로 이동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야, 134 타입 또 거실이 광활하고 넓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실, 그 다음에 뒤쪽에 식탁 공간,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포켓 발코니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크고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과 주방에 우물 천장에 또 조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이감 있게 그렇게 한번 생활해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한번 어떠세요? 우선은 처음 들어온 집인데 따뜻하고 화사해서 되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켓 발코니라는 공간이 처음 봤는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니까 되게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드시는 분은? 저는 일단 조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조명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꼭 뒤쪽에서 주방에 한번 가서 또 주방 수납 공간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예. 야, 이 134 타입은 주방 컬러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보셨던 150 타입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인데요. 134 타입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해서 좀 더 밝고 깔끔한 느낌을 저희가 좀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으로는 여기 앞에 보시는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조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싱크대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서 인덕션과 싱크볼을 통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일랜드 식탁 상판, 그리고 싱크대 상판과 벽체는 세라믹 타일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4타입의 주방도 완전 제 취향 저격이에요. 예. 다음은 제가 안방으로 이동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기대되는데요. 가보실까요? 예. 예, 134타입의 안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컬러에 보이드로 포인트를 주니까 되게 예쁜 공간처럼 느껴진다. 그러게요. 예.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붙박이장을 이렇게 방호전으로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안방의 수납을 좀 더 강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여기도 왠지 특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예. 자, 드레스룸으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 여기는 안쪽도 보이드로 통일되어 있네요. 예. 와, 이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넓다. 어머,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었어요? 와. 들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넓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저는 들어올 때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굉장히 넓고, 너무 좋네요. 네. 드레스룸이 보기에 굉장히 넓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은 요 공간까지만 드레스룸을 쓰고 나머지 공간은 알파룸으로도 또 선택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두 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뭐 알파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레스룸을 크게 뭐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기 어떻게 하고 싶어? 난 무조건 드레스룸이지. 진짜? 나는 알파룸을 서재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인꼬부를 또 싸우게 하네요. 고민이 있으니까. 34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부부 욕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134타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형 평형 때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더 좋았어요. 넓으면서도 짜임새 있고 또 밝은 느낌에 포켓 발코니까지 두 개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도 좋아하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정말 마음이 듭니다. 빨리 이사 오고 싶네요.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반하실 겁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예, 저희 150타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안 그래도 이 150타입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부모님께서 서유리 보려고 올라오실 때마다 저희 부부가 안방을 쓰기가 조금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욕실이 붙어있는 안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는데 큰 평형대니까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예,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오송역 사안이담 노블리스는 전 세대가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150타입은 두 번째로 큰 타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세련된 도시 주거 공간의 느낌의 인테리어로 저희가 꾸몄고요. 침실 4개, 욕실이 무려 3개,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 그 다음에 포켓 발코니, 그리고 곳곳에 숨어 있는 공간까지 아마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건데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침실 4개, 욕실 3개 너무 기대되는데요. 엄마, 포켓 발코니가 뭐야? 글쎄,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들어가 보시죠. 가자. 예, 들어오시겠습니다. 와, 아빠 여기 진짜 멋있다. 그렇지, 엄청 넓지. 굉장히 시크한 느낌인데요. 예, 이게 또 꺾인 구조니까 사생활 보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150 타입은 약간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도시 주거 공간의 느낌을 표현했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뒤에 한번 좀 열어보시겠어요? 열어볼까? 짠! 오~ 엄마, 신발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100개 들어가겠지?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산꽂이부터 해서 신발 넣을 수 있는 신발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뭐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놓을 공간 좀 많이 맞아요. 고민되시죠? 네. 네. 이쪽 한번 열어볼래? 열어볼까? 이게 뭐지? 우와, 진짜 넓다. 아,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야,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예, 굉장히 좀 넓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 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그다음에 뭐 골프백 이런 좀 큰 짐들 다 넣어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입구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공간 너무 좋아요. 한동안도 팬트리가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가보시고. 저 사실 아까부터 이게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림 같다, 그림. 예. 저희가 이렇게 신발장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볼래? 이렇게 불도. 우와, 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쓰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 공간 이제 위하고 아래쪽으로 제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또 여기는 수납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뭐 입구에서 수납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예, 정말 많네. 여기 거울은 저희가 그레이 경으로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좀 은은한 느낌이 나면서도 또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렸고, 한번 열어볼래요, 여기? 여기 아, 수납이 있구나. 예, 여기도 수납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어머니 뭐 부츠나 아이 뭐 장화 이런 거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출하실 때 뭐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그다음에 일괄 소등, 그다음에 가스 차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인포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뭐 외출하실 때 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다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사실 현관부터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특히나 저는 이 짙은 벽색에 비해서 이 바닥이 밝기 때문에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입구 현관의 어떤 가구는 짙은색인데 바닥 디딤판과 바닥은 약간 그레이 톤으로, 밝은 그레이 톤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좀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고 중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해 드리는데 이건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 필요하시면 이제 선택하셔서 이렇게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저거 진짜 예쁘다. 마음에 들어? 중문 무조건 해야지. 맞아.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 제가 아까 욕실이 세 개라고 설명드렸는데 네. 첫 번째 욕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니, 타일이 전체적으로 큼직큼직하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 욕실에 있는 대형 타일은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타일을 설치를 하시면은 좀 더 화장실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일이 크니까 고급스러운 것도 있는데 청소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저희가 슬라이딩 유리장을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욕실을 좀 더 넓은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안쪽에 또 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수납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바닥 난방까지 될 수 있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미끄럼 방지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질 걱정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 이제 뭐 겨울에 샤워하고 나오면 조금 춥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바닥 난방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욕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리가 안 춥겠다, 그치? 다음은 다음 공간 한번 네. 이동해 보실게요. 네. 예, 다음은 침실 3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여기 좋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침실 3은 전면에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그렇고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확실히 창이 크니까 채광도 너무 좋고 또 방도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 환경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유성 옵션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뭐 동생 생기고 하면은 또 이렇게 방 하면서 장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도 굉장히 넓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침실 2 한번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까요? 예. 저 방이 더 좋대. 가보자. 가보자. 다음은 침실 2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여기 마음에 들어. 여기 내 방 할 거야. 서쪽 방이랑 이쪽 방이랑 어디가 더 마음에 들어? 아, 여기가 더 마음에 들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실 2도 전면에 저희가 대형 창을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채광과 그리고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붙박이장. 아까 침실 3은 저희가 붙박이장이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여기는 확장했을 시에는 기본으로 이 붙박이장을 저희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네, 붙박이장이 넓은 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이 거울이나 이런 서랍장 같은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여기 화장대로 써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여기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그리고 우리 따님이 여기 또 화장대, 뭐 요즘 또 아이들도 그런 것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예. 제가 주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네. 이 복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복도가 사실 되게 어둡기 쉬운 공간인데 이렇게 등이 하나 딱 있으니까 화사하고 밝고 느낌이 되게 좋다, 그치? 사실 이런 등은 쉽게 볼 수 없는 등이잖아요. 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복도에 이제 선명에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있는 이 등은 저희가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거실 쪽에서 한꺼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등도 등인데 신발장부터 쫙 오는 이 짙은 색의 벽면이 더 이렇게 집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짙은 톤을 써서 좀 더 집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이런 느낌이 나도록 저희가 연출해 드렸고요. 앞쪽에 보시면 요새 의류관리기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래서 의류관리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근데 요거 가지고 복도를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자기야, 자기를 준비했어. 열어봐. 어떡해요? 아, 너무 기대되네. 와. 아, 진짜 깊다.
제가 그 입고 팬티리처럼 이렇게 복도에서 팬티리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 두 분님들 생활하시다 보면 참 처치 곤란한 짐들 많으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넣고 닫았을 때 정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팬티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진짜 감쪽 같네요. 예. 그래서 좀 더 집을 깔끔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곳곳에 이런 팬티리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부님들이 원하시는 공간 주방으로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가 너무 돼요. 그럼 이동해 보실까요? 네. 주방 보시기 전에 두 분 주방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좀 기대되세요? 저는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분은? 저희가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좀 동선도 편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주변에 좀 잘 보이게 연결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바람을 담은 주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야. 와, 아니 정말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보시다시피 이 주방 공간과 음식을 할 수 있는 주방 공간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할 수 있는 또 식당 공간 그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포켓 발코니까지 해서 각 실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방 하나의 거실처럼 해서 이 가족분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바라시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도 되게 편하고 딱 통일감이 있으니까 집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주방 쪽은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진짜 좋다. 근데 주방이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집 잡지에서 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치? 예,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약간 짙은 색상의 어떤 이 벽체를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연출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일랜드 식탁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천장을 보시면은 이 주방 쪽에 이렇게 우물천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이 깊고 좀 이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조명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층고가 또 높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또 남편분 키가 좀 크신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물천장 있으면 좀 더 좀 크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아일랜드 식탁 상판과 이 싱크대 상판, 벽체는 저희가 이 세라믹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또 수납 공간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많네요. 예, 그래서 뭐 수납은 저희가 곳곳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예.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여기 되게 멋진 공간이 하나 또 이렇게 숨어 있네요. 이게 뭘까요? 예. 이게 저희가 주방에 있는 키 큰 장식장을 이렇게 유리 도어로 이렇게 해서 장식장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가족분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장식장 이쁘게 만드실 수도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도 마음에 들어? 여기다가 소리 상장 딱 세워놓고 우리 그러네. 가족 사진 세워놓고 멋있겠지? 예쁘겠다. 예. 그리고 이 옆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 장과 네네.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여기도 수납이 와, 수납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 예시로 넣어둔 게 있으니까 정말 이해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수납 공간도 예, 돼 있고 또 옆쪽으로 보시면 오븐이 있고 오븐 위쪽과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을 저희가 또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말 완벽한 주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수납 걱정은 크게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싱크대 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딱 와보니까 주방의 동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인덕션,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 싱크볼이 있어서 좀 동선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상부장하고 렌즈후드도 되게 밋밋하기 쉬운데 고급스럽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열리는 플랫장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수납의 역할도 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렌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싱크대도 하부에 보면 다 이렇게. 아, 여기 다 수납 공간이네요. 예, 수납 공간들이 다 있어서 뭐 제가 뭐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예, 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아 제가 많이 하죠. 조금은 답답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광폭 싱크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려서 좀 더 편하게 설거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하시다 보면 아무리 이제 렌즈 후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환기에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앞쪽에 저희가 창을 만들어드려서 좀 더 환기에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하나하나 둘러보니까 정말 세심함이 다 느껴져요. 예. 엄마, 여기서 요리하면 나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지? 그럼. 예, 다음은 저희가 주방 발코니 쪽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어머, 엄청 넓게 빠졌네요. 이 세탁기가 두 대나 들어갔어요. 예. 요즘 이게 세탁기랑 건조기. 맞아. 같이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쓰실 수도 있고 또 세로로 놓고 쓰실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 공간이 넓어서 좀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는 공간이 넓은 것도 좋은데 창이 큼직하니까 환기가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창도 설치를 잘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150 타입의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동해 보실까요? 가자. 아,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기 좋은 공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각각 실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또 하나의 공간으로 써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 역시 이 아일랜드 식탁과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 공간과 또 전체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꾸며드렸습니다. 전 사실 아까부터 계속 이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여기에 계속 눈이 갔어. 아, 진짜? 아까 우리 따님이 앞에서 물어봤던 포켓 발코니가 뭐야? 여기가 바로 그 포켓 발코니. 여기야 포켓 발코니래.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티테이블 공간으로 좀 꾸며놨는데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네네.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애가 벌써 책을 읽잖아. 진짜? 예,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은 이렇게 티테이블로 한번 꾸며봤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티테이블로 꾸미셔도 되고, 또 이렇게 아이의 뭐 놀이 공간, 또는 이렇게 두 분이서 뭐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하게 한번 꾸며보실 수 있어요. 되게 색다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 공간과 함께 좀 와이드하게 연장해서 좀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그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 많이 오셔도 걱정이 없네요. 예, 맞습니다. 소율이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여기서 책 읽을 책 읽을 진짜? 진짜 감동이다. 예, 다음은 저희가 이 150 타입의 또 다른 수납 공간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있어요? 예, 나가보시겠어요? 가보자. 수납 공간이 또 있네요. 예. 수납 공간이 하나하나 다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팬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제가 다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수납하시기에 공간도 그렇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팬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방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선택을 한번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 예, 이번에는 거실 쪽으로 이동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거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창이 진짜 시원하게 나있네요. 진짜 크다. 그치? 제가 거실에도 이렇게 대형 창을 설치를 해드려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포켓 발코니 쪽에 문을 열어두면은 서로 맞동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고 보시면 너무 돼요. 너무 좋네요. 전 사실 아까부터 계속 눈에 들어왔던 게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우물천장 이 조명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거실에도 우물천장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높이감이 있어서 훨씬 더 좀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 복도까지 이렇게 등을 유성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주둔과 간접 등을 통해서 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실 수 있으세요. 분위기를 막 바꿀 수 있대, 서울아. 너무 좋다. 그렇지.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아까 182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태리산 대형 아트월을 이렇게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연출해 보실 수 있어요. 뭐 그림도 안 그리고 아무것도 안 걸었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갤러리 같기도 하고 이 자체가 인테리어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시스템도 잘 되어 있을까요? 이 보시면 이렇게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IoT 기능이 탑재된 홈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핸드폰을 통해서 지방 가전을 다 제어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다 이렇게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다음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곳인데 어딘지 혹시 짐작 좀 하세요?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대하는 공간이죠. 우리 어딘 것 같아요? 안방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안방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해 보시죠. 안방 가보자. 안방 가보자. 들어가자. 와. 오. 와. 안방이 굉장히 넓네요. 안방이 아늑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잠이 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150 타입 안방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앞쪽에 숙박이장을 유선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서 수납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보니까 역시 또 안방에도 발코니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예, 안방 발코니를 활용하셔서 뭐 빨래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화분도 키워보실 수가 있어요. 화분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화분 있잖아. 너무 예쁘겠다. 예, 그리고 안방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저희 서안에서 특허를 낸 조명인데요. 주둔과 간접 등을 통해서 조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소원이 조명 맛집이었네요. 엄마, 내가 여기 살짝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진짜? 응. 아마 따님이 보신 공간이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이동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엄마, 여기서 셀카 찍으면 완전 예쁘다. 정말 예쁘게 나오겠다. 사실 제가 진짜 원한 공간이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입식 파우더룸을 제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입식이라서 하단부에 이렇게 서랍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한도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수납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 정면 거울에 저희가 조명도 다 설치를 해드렸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콘센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또 저희가 수납장을 또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예. 입식 파우더룸이 이런 수납성과 실용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제가 안방 욕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도 외욕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타일을 설치를 하시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욕실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샤워 부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안방 욕실은 샤워 부스가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 부스의 이 문 같은 문에 있는 유리는 저희가 안전 접합 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파손이 나더라도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좀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실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또 쾌적함까지 갖춘 욕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제가 안방에 드레스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드레스룸 제가 한번 열어드릴게요. 아,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네요. 예. 아마 두 분이 쓰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드레스룸 공간일 거예요. 네.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 선반도 다 설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좀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나는 이 드레스룸 공간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방의 팬트리 공간 있죠. 그 부분까지 드레스룸을 확장해서 좀 크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그 부분까지 확장이 돼요? 예. 그러면 4계절 옷을 다 넣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두 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에 창문이 크게 있어가지고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창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150 타입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하이라이트 공간이요? 네, 복도를 따라서 쭉 오시면 우와. 또 하나의 안방이 나타납니다. 와. 엄마, 여기 진짜 커. 그치, 안방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진짜 특별한 공간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부모님 자주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예. 여기는 부모님이 오셔서 묵으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또 하나의 안방의 공간입니다. 아까 보셨던 18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공간을 세대 분리 세대로 저희가 표현을 해놨는데 150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방으로서 사용하시게끔 이렇게 저게 꾸며놨어요.
제가 여기를 또 하나의 안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욕실까지 또 하나의 안방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안방이랑 정말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셔도 걱정이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182처럼 150타입의 이 방도 세대 분리를 해서 독립적인 세대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이상으로 150타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18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2타입은 국민편수라는 84타입에 비해 두 배가 넘잖아요. 구경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특징부터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182타입은 6베이 판성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쾌적하게 공간을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좀 크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켓 발코니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해서 또 다양하게 좀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 곳곳에 이제 수납 공간과 광폭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 저기 문이 한 개 더 있어. 문이 하나 더 있네? 혹시 집이 두 개인 건가요? 182타입의 어떤 세대 분리형 타입을 지금 저희가 나타낸 건데요. 182타입 안에 한번 들어가서 설명 들어보실까요? 네. 예, 들어가시죠. 가보자. 저희 182타입 현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쪽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라든지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울은 신발장인가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우와. 대형 평수라서 그런지 팬트리가 굉장히 넓네요. 예. 제가 입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182타입에는 수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에서부터 수납 공간을 크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캠핑 용품이라든지 뭐 운동 용품, 그다음에 뭐 유모차나 자전거 등을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입구에 큰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저희가 팬트리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우와, 팬트리가 또 있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입구에 팬트리를 두 개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 팬트리 두 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 아까부터 이 장식장이 너무 예뻐서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신발장을 이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면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놨습니다. 아래쪽은 자주 신는 신발, 젖은 신발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디딤판은 제가 엔지니어 스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 보시면 제가 일괄 차단 스위치를 설치를 해드렸기 때문에 외출하시면서 뭐 엘리베이터 호출이라든지 뭐 전기, 그 다음에 어떤 가스 등을 일괄적으로 컨트롤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진짜 편하겠다. 이 기능 너무 편하겠다.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유상 옵션으로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 중문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또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 계속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가 182타입 입구 쪽입니다.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예, 저희가 이 복도가 이렇게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보시면 저희가 우유관리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82타입에는 욕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욕실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형 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좀 더 욕실을 좀 고급스럽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닥 타일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 바닥 난방까지 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실장이 거울이라 지문이 묻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예, 제가 요 하단에 보면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제가 물품들을 좀 더 잘 정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바까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깔끔하게 물건들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반신욕을 하실 수 있게끔 욕조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2의 침실 3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82 타입의 침실 3인데요. 저희 182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6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방의 이렇게 전면에 통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채광이라든지 환기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서율아, 이 방 서율이 지금 뭐 하고 싶어? 매일매일 정리도 잘하고 숙제도 잘할 거야. 진짜? 네, 진짜? 아이고, 이뻐라.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수납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또 침실 2로 이동하셔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보실까요? 네, 다음은 침실 2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기야, 복도가 무슨 갤러리 같아. 그러게. 조명도 굉장히 밝아. 제가 이 복도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제가 거실 쪽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도 양쪽 벽면에 이렇게 고급 타일과 또 이 디자인 벽체로 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가 꾸며봤으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침실 위로 안내해 드릴게요. 미술관 같이 해서 그럼. 그치? 야, 진짜 화사하고 좋다. 지금 여기 침실 2를 보고 계신데요. 침실 2는 침실 3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면에 저희가 통창을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채광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또 붙박이장을 또 설치해 드리기 때문에 수납 걱정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납이 진짜 잘 되어 있네요. 다음은 제가 또 복도 쪽으로 나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가보실까요? 가보자. 제가 거실로 이동하기 전에 저희 앞쪽에 저희 또 182의 숨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간일 것 같으세요? 설마 또 팬트리?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크다. 예, 저희 182 복도에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팬트리를 또 설치를 해드렸어요. 생활에 필요한 뭐 휴지라든지 세제 이런 또 좀 큰 물건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복도 팬트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 가시면 또 주방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팬트리와 이 또 이 복도 팬트리를 이용하셔서 알파룸으로도 또 한번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182 타입의 거실입니다. 아니, 아파트에서 이런 공간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 공간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형 평형 하면 좀 모든 공간이 좀 크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오송역 사안이담 노블리스는 그런 편견을 좀 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소통을 하면서도 또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개별적인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거실과 이렇게 주방, 그 다음에 이렇게 포켓 발코니까지 구성을 좀 해드렸어요. 방안의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아니, 저는 아까부터 느꼈지만 이렇게 공간이 그냥 넓다고 해서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공간별로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182타입의 거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폭 5m에 굉장히 좀 넓은 거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6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전면에 이렇게 통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장을 보시면 제가 우물 천장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거실을 좀 더 높고 좀 넓은 느낌을 가지시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도 쪽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요. 지금 복도에 있는 등과 이 거실, 그 다음에 주방 쪽에 있는 등은 유성 옵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주등과 간접 등을 따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이미지를 연출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보, 우리 이 옵션은 꼭 해야겠다. 이거 꼭 하자. 분위기 있다. 진짜로? 응, 진짜. 진짜로.
이 아트홀 쪽에는 이태리산 대형 타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복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택하시면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바닥도 저희가 이렇게 원목 마루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선택해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한번 이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홈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월패드를 설치해드렸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조 자체가 아파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예요.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저희 포켓 발코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여기가 바로 포켓 발코니입니다. 아, 여기가 포켓 발코니예요?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폴딩 도어를 열어서 이 거실과 함께 커다란 정원 느낌이 나도록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이 폴딩 도어를 닫으면 이 포켓 발코니만의 개별적인 공간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가족분들의 컨셉에 따라서 꾸며보시면 다양하게 한번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티 테이블 하나만 놔도 무슨 카페 같은 느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힐링 되겠다. 아빠, 나 여기서 구름이 키워도 돼? 그렇지, 구름이가 엄청 좋아하겠다. 다음은 우리 주부님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바로 주방으로 제가 이동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182타입의 주방입니다. 아내분이 원하시는 이 넓은 조리 공간, 그리고 이 남편분이 원하시는 여러 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담은 182타입의 주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은 주방 공간과 동시에 이 주방에는 수압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일랜드 밑으로도 이렇게 수납들이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는 이 냉장고 수납 공간 양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위쪽으로 수납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광파 오븐이 있어서 이 광파 오븐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셔도 되고, 또 위쪽으로도 이렇게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봐도 정말 완벽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공간이 또 하나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우와! 어머, 이거 진짜 커! 주방에도 이렇게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또 주방에서 필요한 또 큰 짐들 주방 팬트리 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도 있고, 복도 팬트리와 연계해서 알파룸으로도 또 한번 선택해 보실 수도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예. 다음은 우리 또 이 주부님이 좋아하시는 조리 공간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본 주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방이 완전 맞춤인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을 굉장히 좀 간편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하부와 상부에 이렇게 저희가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릇이라든지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수납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전 아까부터 이 상부장이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시죠? 이 상부 플랫장은 이상 옵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렇게 열었을 때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깊은 싱크볼을 설치해 드려서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물 튀고 이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맞통풍 구조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아, 설거지하기 진짜 편하겠다. 네. 또 맞통풍 구조라서 냄새 걱정도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3구 인덕션과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렌지 후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이 주방의 매력은 상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잘 보셨어요. 저희 지금 이 주방에 있는 상판과 벽체는 세라믹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유성 옵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 세라믹 타일로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이 오염과 스크래치가 강하기 때문에 주방을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거실이랑 마주 보면서 요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랑 대화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 했던 공간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주방 발코니가 있는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 세탁기 건조기를 가로로도 설치할 수 있고 세로로도 설치할 수 있게 굉장히 공간이 넓네요. 예, 잘 보셨는데요. 요즘 세탁기랑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어떻게 놓고 사용하셔도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창이 크게 있어서 환기도 줘야 되고 쾌적하겠어요. 예.
다음에는 저희 또 뒤쪽에 있는 포켓 팔콘이 한번 또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공간이 있어요? 예,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예, 가시죠. 와, 여기는 홈트레이닝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 공간이 저희 182타입의 또 하나의 포켓 발코니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가족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한번 꾸며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부터 사실 이 공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저희 182타입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장식장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론즈 경우로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고요. 양옆으로는 키 큰 장과 이 하단에는 또 이 서랍장이 있어서 디자인과 수납까지 모두 완벽하게 잡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꾸미는 맛도 나고 정말 실용적이네요. 그리고 이 위쪽에 상판에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두시고 아이 이렇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식장까지 정말 완벽한 주방인 것 같아요. 이야. 여기가 저 182타입의 안방인데요. 아, 정말 아늑하네요. 예, 저희 안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나도록 이 조명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조명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저희 서안에서 특허를 낸 조명인데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을 끈 상태에서 자, 이렇게 두 조명의 고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다. 간접등만 이용해도 좋겠다. 예, 이렇게 간접등만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좀 연출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조명을 바꿀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시는 또 안방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이 안방 발코니는 이 거실에 있는 포켓 발코니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동하시기도 좀 편리하실 거예요. 안방 발코니가 거실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와, 동선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자기야, 이런 거 너무 좋다. 우리한테도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예, 저희가 이 안방에 이렇게 슬라이딩 장을 또 설치해 드렸기 때문에 유성 옵션으로 한번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럽다. 닫히는 게 부드럽네. 스무스하네. 파우더장도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렇게 파우더룸과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파우더장은 이렇게 조명과 거울을 설치해 드려서 기본적인 화장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 상판 자체는 엔지니어 스톤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오염과 이런 데 좀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려서 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옆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너무 좋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스카프라든지 악세사리 그리고 옆쪽에는 가방 같은 것들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파우더장이 예쁘기도 하지만 이 수납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바로 182타입의 안방 욕실입니다. 마치 어디 좀 휴가 오셔서 이렇게 좀 휴식하러 오는 네, 그런 좀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세면대와 욕실 공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 공간을 좀 분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더 화장실을 고급스러우면서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저희 욕조도 특별한 욕조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레인 샤워기와 함께 슬라이드 바가 드러나지 않는 매립식 샤워 수전을 설치해서 깔끔한 욕실을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비데를 설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매립형 스피커폰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하게 그렇게 욕실을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마찬가지로 미끄럼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되도록 시공해 드렸어요. 매일매일이 진짜 여행 온 기분일 것 같아요. 아니, 공간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공간이 또 있네요. 예, 여기가 바로 182타입의 안방 드레스룸입니다. 공간이 정말 끝도 없네요. 아니, 드레스룸까지 넓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한 저희가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 선반을 다 설치를 해 드렸기 때문에 뭐 사계절 옷은 물론이겠거니와 이런 좀 큰 캐리어 같은 것들도 다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또 시스템 선반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이 드레스룸의 좀 환기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드레스룸까지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아 근데 여기가 끝인가요? 문양계 더 있었잖아요. 맞다. 와 신기하다. 와 엄마 집이 한 개 더 있어. 아니 진짜 원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82타입의 세대 분리형으로 지금 저렇게 꾸민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별도의 입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보시면 신발장과 그다음에 현관 이 월패드까지 돼 있고 욕실 그다음에 주방까지 이렇게 완전 그냥 하나의 독립된 세대로 사용하시기에는 지장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정말 주방이 하나 더 있네요. 예, 여기 주방에 보시면 뭐 싱크볼부터 해서 뭐 인덕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빌트인 냉장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 세탁기 그다음에 여기 곳곳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 누가 오셨을 때 그냥 별도의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냥 옆집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분리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나의 또 침실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양하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선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182타입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가족이 오래 살 집이니까 더 신경 써서 봤는데요. 이 정도면 100% 합격입니다. 오늘 오성혁이 다음 노블리스의 아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공간도 좋고 창도 크고 이만한 집은 다신 없을 것 같아요.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구성과 다양한 수납력으로 집이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이 다음 노블리스로 정했어요. 서유리도 좋아? 최고! 최고!